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스터 3D입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레진 3D 프린터에서 필름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레진 3D 프린터에 필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혹시 레진 3D 프린터의 필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에 만들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출력하실 때 세워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실은 비누를 지금 출력하는 건데, 비누의 서포트가 전혀 닿지가 않아서 후가공을 거의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이고요. 이렇게 세워서 출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걸 세울 때 사실은 이 포톤 워크샵이라는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서포트를 달아줄 수 있는데, 약간 약해요. 약하고 실패율도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여기 지금 B9 크리에이터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B9 크리에이터는, 이 B9 크리에이터라는 회사 이제 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서포트 전용 툴인데, 서포트를 정말 필요한 데다가만 정확하게 좀달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다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는지. 일단 이거를 지우고, 일단 이거를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불러드릴게요. 여기서 에디트해서 이거를 불러드려서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서포트를 다는지.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불러드리면 이런 식이 되는데, 얘를 한 40도 정도로 각도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살짝 올려주는데, 올려주실 때 저는 이거를 아낀다고, 여기 있는 그 재료를 아낀다고 최대한 이거를 좀그 이거를 좀 아낀다고, 요거를 뭐, 5, 3,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서포트를 달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프트웨어상에서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15 정도로 충분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포트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달아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여기다 갖다 대면은,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을 얘가 컴퓨터가, 얘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데만, 이렇게 서포트를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서포트가 필요한 그 부분을 얘가 이렇게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서포트를 근데 최소한으로 다셔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서포트가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 무게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서포트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시고, 대략 달아주시고, 이거를 다시 익스포트를 시켜서 여기 이제 그 포톤 워크샵이라는, 이제 이거는 레진 프린터를 출력하기 바로 전에 이거를 키 슬라이싱을, 그러니까 G코드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도 물론 그 서포트를 달아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서포트는 좀 서포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필요한 데도 서포트가 달리게 돼서 저는 B9 크리에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여기 지금 이거 방금 맞는 걸 불러드렸는데, 이렇게 이 바닥면이 이렇게 넓게 이게 이렇게 그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필름이 금방 손상이 가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아무래도 필름 위에 레진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되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필름을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하게 되면은, 필름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한 50번에서 100번 사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절약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키 슬라이싱을 이제 해서 이제 이제 여기 메모리 카드에다가 넣고, 이제 이거를 메모리 카드에다 넣고 이제 이거를 하는데,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거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이거를 오케이 하지 마시고 프리뷰를 보세요. 프리뷰를 보셨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실행해서 빈틈이 없는지, 혹시 여기에서 이 하얀색이 계속 이게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 될지 보여주는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그냥 검정색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하얀색이 없이. 그럴 때는 반드시 실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해 주실 때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이 점이 하나도 없이 보통
검은색으로 완전히 나오는 프레임이 한 프레임이라도 있으면 이게 실패가 나요. 그게 굉장히 하다 보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에러인데 그거를 잡아주셔야지 재료를 절약하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플레이해서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출력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이제 되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속을 비워서, 이거는 안을 완전히 비워서 속에 재료를 굉장히 좀 적게 들어가게끔 제가 설계를 한 거여서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좀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레진 프린터를 어떻게 하면 레진 프린터에서 어떻게 하면 필름을 오래 사용할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식으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필름을 최대한 덜 노출시키게끔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필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의 질문이나 요청사항들도 제가 빠짐없이 잘 체크해서 동영상이나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하고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뜨리기였습니다.